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김철회입니다.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?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. 정말 여러분 최고. 정말 이제 지쳐서요. 그 끝에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던 그 세월의 끝이 진짜 났습니다. 그죠? 맞습니다. 해방이라고 느끼나요? 좀 일단 축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생했다고 네. 위로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몇 년째이긴 한데 수능을 또 하루 종일 막 마스크 쓰고 숨도 잘 그래도 많이 적응됐나 그래도? 적응이 좀 됐어도 힘든 건 맞죠. 마찬가지 어쩔 수 힘든 상황에서 시험 치르느라고 그 자체로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늘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또 하필 1교시 국어 영역 담당이다 보니까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1교시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1교시가 진짜 그날 하루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국어 영역 시험이었습니다. 그죠? 전체적으로 총평을 만약에 압축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 지난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좀 쉬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그건 이제 상대적인 비교이고요. 작년 수능이랑 비슷했던 게 여러분이 본 6월 모의평가. 그 6월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과 구성도 비슷했고 난이도도 비슷했죠. 그에 비하면 9월 모의평가는 다소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수능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랑 구성이나 난이도의 측면에서 이제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. 뭐 독서 같은 경우에도 4개 중에 이제 2개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했는데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평가지 그렇죠. 사실 9월 모의평가도요 그게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. 1등급 컷이랑 표준점수 최고점이랑 그 격차가 10점이 넘어요. 이렇게 10점이 넘는 수능은 상당히 어려운 수능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언론에서 뭐 작년에 비해서 뭐 쉬워졌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그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. 여러분이 본 그 1교시의 수능 국어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못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게 워낙에 연습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전이다 네. 보니까 낙담 굉장히 많이 했을 테고 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나만 못 본 거 아니다.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일단 네. 용기 내면 좋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? 자, 네. 독서 먼저 얘기해볼까요? 독서 먼저 말씀을 네. 드리죠.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4개 세트 중에 이제 2개 세트가 상당히 이제 변별력 있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. 뭐 첫 번째 세트는 이제 독서 이론이죠. 그런데 이 독서 이론에서 지난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실수를 그대로 문제 출제에 다시 가져왔네요. 그 상하관계, 포함관계, 논리적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면 실수를 할 문항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2번 문항도 내용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딱딱 대응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입문 세트, 주제 통합자 세트인데 거기에서 8번 문제도 많이 사용된 어떤 함정의 유형이 그 문제에 있었는데 그에 따라 8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정답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근데 이제 앞에 지금 말씀하셨던 네. 거 잠깐 또 한번 점검하면 첫 번째 독서 세트,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세트가 전형적으로 활용하던 패턴 같은 것들을 익숙하게 이제 좀 돌파해 왔던 연습을 했던 네. 학생들이라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. 그렇죠.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중간에 끊은 이유는 이 수능 해설 방송은 해마다 그렇습니다. 뭐 시험 친 학생들은 오히려 난 보기도 싫다 이러기도 하는데 예비 수험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익숙한 자주 활용되는 패턴들을 잘 익혀놓는 그런 그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선생님은 독서 강의 많이 하니까 독서 강의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짚어줬겠죠. 그리고 남궁 선생님도요 지금 얘기하는 그 함정 유형 관련된 그 포인트를 강의에서 잘 짚어주시거든요. 그래서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다음 수능에 대한 준비를 또 잘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. 네, 상대적으로 만만했던 세트라고 해서 그냥 쉽게 그냥 볼 건 아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본 게임 있죠? 네. 여러분, 이 법 세트는요, 정말 이번 수능에서 전형적으로 또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. 전형적이라는 게 뭐냐면요, 법 지문에서 늘 출제 요소가 되는 정보가 있거든요.
개념이라든가 그 경우 요건에 관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 12번이 이번 수능에 정말 어려운 문제로 뽑히고 있어요. 그 점을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생명과학 관련 내용이 과학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. 그 세트에서 17번 문항이 이제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세트,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요.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겁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서에 있어서도 그 연계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 이 본 수능에서도 정말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잘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점들을 이번 수능의 이제 독서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 연계 포인트들을 강의에서 계속 짚어주셨고 파인트에서도 그렇죠. 언급하셨고 그랬던 겁니다. 맞습니다. 그게 적중을 했던 겁니다. 맞죠? 법이랑 그다음에 과학 세트 둘 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. 문학. 네, 문학으로 갑니다. 문학. 역시 적중했습니다. 그죠? 맞습니다. 7개 지문이 나왔는데, 작품이 나왔는데, 그 중에서 3개의 작품이 EBS 연계 출제였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마지막 파이널 체크포인트, 그리고 그 앞에 약점 공략 특강에서 제가 고전과 현대들을 정리해놨던 거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해서 꼭 들어라. 이 작품부터 우선 봐라 했는데, 사실 심적 부담감이 컸어요. 계속 적중률이 높았는데, 요번에 못 맞추면 어쩌나 했는데, 다행히도 맞아서 저는 일단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여러분들이 큰 덕을 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쁘기도 했습니다. 자, 연계를 체감하는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고전소설 최척전이요. 수능 특강에서 중략 이후 부분이 수능 특강에서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사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게 수능 특강에서 그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덕을 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그거 역시 이제 제가 약점 공략에서 짚었던 언급을 했던 작품이고 그다음에 현대 소설은 비교적 이제 낯선 얘기는 좀 있다고 익숙한 작품 당연히 현대 시 또 고전 시가 연계된 작품에서요. 현대 시는 나이덕의 시는 뭐 음제꽃이라는 건 당연히 텍스트가 똑같으니까 제가 그거 파이널에서 찝었죠. 그게 파이널 3강인가에서 언급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 그대로 출제됐으니까 아 그냥 바로 안 읽고 바로 갈 수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의 경우에 이황의 조산시비곡이 났단 말이죠. 근데 그것은 사실 연계된 텍스트가 그 중에 3분의 2였고 엔드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비록 수능 특강에 나와 있지 않았던 한 수도 제6수도 그 맥락에 비추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진짜 연계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줄여주고 지문과 문제에 접근하는 자신감을 높여주는구나라는 걸 아마 제대로 연계교재 정리만 했던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못했더라도 제가 언급했던 파이널에 해당되는 강의들만 열심히 들은 학생이었다면 그거 충분히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문학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연계인 작품들이요. 고전 시가에서 김두견의 가사, 그 다음에 현대 소설에서 최명희의 작품, 또 현대 시에서 유치원의 작품, 이런 작품들이 낯선 작품이었지만 이해하고 감상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. 왜냐? 전형적인 어떤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, 지문 자체의 난도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은 독서에 아까 말했던 마지막 두 세트에 비하면 좀 평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됐고 문제들도 정답의 어떤 표지가 되는 요소들이 뚜렷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그게 득이 되는 부분이었고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였으나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지에서 그 의미가 여기 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지? 요건 뭘 지칭하는 말이지? 라는 걸 출제자의 의도를 짐작하는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그 선지에 대한 정오 판단이 조금 선명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. 그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3부, 4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연계를 강조하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연계 효과는요, 시간과
난이도의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문학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텍스트가 나왔다 시간 굉장히 줄여주죠. 그리고 그 어려운 독서에서는 어려운 지문과 어려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연계가 도움이 돼요. 난이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 다음 이제 공통과목에 대한 얘기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언매 가볼까요? 네. 언어와 매체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작년 모의평가에 비해서 이 언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.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. 네,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감이 또 적중했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역시나 이번 수능에서의 언어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거 하나에 주목을 못하면 뭔가를 이렇게 놓치게 되면 함정을 풀어요. 그로 인해서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그 까탈스러움을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에 이 매체에서는 그런 매체 언어의 사용과 관련해서 문법 요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까탈스러움이 좀 발휘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뭘 하나 살짝 놓치면 역시나 또 잘 틀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 지점을 우리가 출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허장 말씀드리죠. 허장은 뭐 특별한 얘기를 할 만한 건 없다.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.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 차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려왔던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. 언매에서 함정을 파는 방식과 화작에서 함정을 파는 방식이 조금 더 상이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럴 때 화작에서는 늘 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뚜렷하게 제일 뚜렷하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. 하나는 지문의 어떤 그 뭐 부담을 늘리는 거야. 시간이 많이 들게 만들고 요번 시험은 그런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, 깜빡 실수하면 그 단어 하나, 어떤 때는 글자 하나에 주목하지 못해서 아이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혹은 이게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들, 얕은 함정들이죠.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있거든요. 지금 이번 화작에서는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뭐 36번, 41번, 45번 같은 문제에서 그런 함정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. 그 정도만 유의하면서 저는 이제 5부에서 상세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능 해설이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. 그죠? 맞습니다. 해마다 늘 느끼는 겁니다만 일단은 1년 동안 뭐 EBS 강의로 치자면 개념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쭉 수특, 수완 뚫고 오면서 여기까지 왔던 약점 공략, 파이널까지 왔던 저희 두 사람은 이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과 함께 시원섭섭함과 함께 한 1년 동안 한 사이클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제발 좋은 성적 거뒀어야 될 텐데라는 좀 걱정도 지금 되게 드는 시점이고요. 네, 걱정도 들고요. 그간 이제 저희가 많이 응원을 해왔고 오늘 시험 보는 이 순간, 이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응원 여러분들 그 기를 받아서 정말 좋은 결실을 받을 거라고 정말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런 사람한테는 일단 자기를 긍정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, 일단. 네네. 네.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순간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노력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. 그 모습들을 좀 마음속에 켜켜이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모습들이 나중에 다른 거 정말 잘해야 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전형 일정에 맞추어서 전략을 잘 짜서 어차피 결과는 이제 이미 주어진 거고요. 네. 그 결과를 잘 활용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비 수험생들 이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늘 그렇습니다.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호흡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설 강의하고 있습니다. 해설 강의를 단순히 이건 왜 맞고 왜 틀리는지에 그치는 그런 해설 강의 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. 예비 수험생들은
이 지문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 어떤 함정들이 존재하는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공을 길러드리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. 1부, 2부 독서, 3부, 4부 문학, 5부 화법과 작문, 6부 언어 매체고요. 네, 이렇게. 이 강의는요.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시작을 위한 강의입니다. 제대로 시작해줘. 그 제대로 시작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그간 고생한 수험생들 힘내십시오. 보통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. 예비 수험생들은 파이팅입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. 할까요? 고생했어. 다들 수고했어. 토닥토닥입니다. 토닥토닥. 안녕. 고생했습니다.